사회적 발굴 방안에 관한 그 말씀들은요, 그동안 우리가 해온 그 평신도 박람회와 전단지 모집관 거는 사실 그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 평을 내놨어요. 거기에 따른 그 평신도 사역본부 주관하에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각 외인회별로 한번 인도해보자 이런 방안이 나왔고요. 그 또 다른 방안으로 예배를 통해서 동역자를 발굴하는 그런 방안이 또 나왔습니다. 또 강단 설교 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광고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게 되면은 아마 다른 교구나 다른 그 외연회별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고요. 예.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본부 발전 방향에 대한 그 말씀은요.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그 특별이란 그런 그 어휘를 넣어서 많이 잘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특별 우리 그 위원회가 기관을 그 각 기관들을 평신도 사역본부 하나로 모두 하나로 들여와가지고 하나 이제 통일시키자는 얘기죠. 하나로